낮은 안전등급과 주민 불편 등으로 순천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이 나온 지 1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민선 7기내 건립이 힘들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9년 이후 현재 위치에서 행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순천시청. 연면적 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여러 차례 증축이 진행된 가운데 민선 1기 때부터 신청사 건립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와 비교해 공무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민선 6기 시절 낮은 안전 등급을 받으면서 내년 첫 삽을 뜨겠다는 청사 진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선정과 착공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 있지 않아 신청사 건립은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조만간 건립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선 7기에도 기존의 시청사 방침이 변화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올해 말까지는 시청사 건립 방침을 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 역시 청사 관련 예산이 반영된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는 등 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원활한 행정 못지않게 주민 편의를 위한 청사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순천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자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신청사 건립을 조속하고 이제 내실 있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의회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절차가 지연될 경우 건축비 상승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도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 승격 700주년을 맞아 내년 착공을 내심 기대했던 순천시. 그러나 신청사 건립 계획이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민선 7기 내 사업이 마무리될지 지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